오늘 이슈는 8초 악수, 스몰 맥도날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각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도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를 나눴는데요. 딱! 8초! 동안요. 이 8초간의 악수가 현재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장면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G20 개최전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협의했지만 끝내 무산됐어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상 경제 제재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 일본 언론지는 다음 달 4일부터 일본이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 최대 9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이 엄격해질 경우 삼성, LG 등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데요. 일본의 구체적 경제 제재 조치는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맥도날드가 오픈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이곳은 꿀벌들을 위한 집이에요. 뚜껑을 열면 벌집이 들어있죠. 맥날과 스웨덴 광고회사가 함께 만든 맥하이브인데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살충제 남용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꿀벌들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전 세계 야생벌 2만 종 가운데 40%인 8천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됐어요. 과학자들은 2035년쯤이면 꿀벌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요. 꿀벌이 멸종하면 꿀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 수확량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계 100대 농산물 생산량의 약 70%는 꿀벌의 수분에 의해 생산되거든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우리도 일상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많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 그리고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하는 것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요. 사측은 조사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채용 절차법이 개정됩니다. 누가 보지 뭐 하시노? 면접 때 이렇게 묻는다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키, 체중, 출신지, 혼인정보, 재산정보 수집하면 딱 다 위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병원과 한방병원 2-3일실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또 2학기 고3 학생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학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요.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죠? 여러분, 7월 첫날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만 막 엄청 열일했어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